네, 그러면 시청자가 금요일 날 채팅으로 남겨주신 궁금증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 선정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 방송하는 걸로 제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개별주보다는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량주는 어떤 게 우량주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는 일단 제가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을 좀 접근해 보셔라.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다음에 뭐 포스코,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쭉 있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중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추세가 좋은 종목, 그리고 업종별로 섹터를 나눠서 한두 종목 정도만 압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니터는 한 24인치 이상 되는 거한두개 정도는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눈에 정보가 빨리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렇게 전광판을 하나 만드는 거죠. IT 종목군들 딱 모아놓고 코스닥 IT, 반도체,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증권, 코스닥 시총 상위 뭐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핸들링하기 힘드니까 업종에서 1, 2등 정도만 또 추려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LG전자 이 정도. 그 다음에 조선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건설은 뭐 현대건설, GS건설, 철강은 포스코, 현대제철, 자동차는 뭐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관심 종목군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섹터가 한 15개에서 20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종목에서 30종목 정도로 내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가 최종적으로 관심 종목, 이제 여기 시총 상위 제가 지금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시총 상위 종목에서 내가 이 관심 종목을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아까 시총 상위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한두 개 뽑아라 그랬죠? 그러면 한 서른 개 종목 정도 이렇게 쭉 넣을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차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현대전자, 오케이. 괜찮고. 현대차, 이것도 오케이. 카카오는 뭐, 그겁니다만은, 코스닥입니다만은, 시총, 카카오도 코스닥 시총 상이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만은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바로 쭉쭉 가지 않고 가다 밀리고 가다가 밀린다고도 이야기했고 9만 5천원에서 밀린다고도 했고 10만 원에서도 밀린다 했고 11만 원 갔다가 또 밀린다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다 정확하게 좀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돌려보다가 괜찮은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기간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기간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은 저는 거래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간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기간이 좀 매도세네. 3개월 동안에 보면. 그리고 최근에 뭐 거의 사는 게잘 없네. 외국인도 3개월 누적으로 보면 매도세네. 야, 그럼 개인이 좀 많이 샀다는 건데, 이거 만약에 휘청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만 볼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보시면서. 자, 현대차도 보면, 아, 최근에 외국인 좀 많이 팔고 있네. 기관은 좀 사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압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딱 나왔다면, 예를 들면, 쫙 돌려보다가, 그 종목이 이런 상황이 딱 왔다.
자, 이제 다화가, 놀림목, 다화가, 여기서 양봉점 나는 이제 접근한다. 아직 멀었네. 그러나 지지받고 있어. 빠지긴 했는데. 야, 양봉 나왔네. 오늘 사는 거야. 이걸 맨날 보시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 이제 오늘 타이밍 나왔다. 산다. 이렇게 내가 우량주 중에서 핵심 관심 종목으로 추려내고 난 다음에 내가 관심 있게 계속 돌려보다가 매수 포인트가 놓으면 이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목표치에 가면 이제 또뭐 끊어내고 또 다른 종목 이제 계속 돌려보는 거죠. 현대중공업은 타이밍 나왔나? 자, 현대중공업도 뭐 이런데 타이밍이죠, 그죠? 이 돌려보면서 이렇게 타이밍 나오면 사고 큰 음봉 떨어지거나 추세 이탈 이렇게 하게 되면 털어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종목 자 이렇게 보시면서 아 현대건설 많이 밀렸네 이거는 당분간 쳐다보지 말아야 되겠다 올라가 봤자 여기 가면 밀릴 거니까 자이 정도 내려오면 한번 생각해 볼까 42,000원 야 근데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였는데 야 이렇게 장대 양봉 세우는 거딱 보기 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이 관망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려보시면서 계속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정법은 말씀드렸고, 매매할 때 팁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한다고 해놓고, 예, 코스피로 간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뭐, 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팁을 드리자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전업이 아니라면, 길게 이렇게 중장기 괜찮은 종목 중장기로 끌고 가야 승산이 있지 아까 방송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 막 하루에 많이 움직임이 심한 종목들 이런 전혀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이런 것 전혀 개별적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주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 참여할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량주를 중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중장기 투자는 어느 때 하느냐? 자, 적어도 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 있죠? 자, 하락 추세를 카카오도 제가 괜찮다고 말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3년에 가까운 하락 추세였습니다. 이걸 돌파해 냈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부위에서 관심 있게 딱 보고 있다가 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잖아요. 그리고 딱 양봉 세우면서 올립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림, 목표치 근처에 오니까 흔들리죠. 이 부위에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5일선 깨는 큰 음봉 나왔으니까, 울산님은 딱 보시기도 아시겠죠. 여기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20일도 깨지 않고. 20일도 안 깼는데 왜 뜬죠? 5일, 목표치 완성하고 5일을 크게 깨면 이거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여기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는 겁니다. 한 95,000원까지 조정받을 때까지. 자, 이런 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때 상승 초기에 사야 되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꼭대기에서 오를 만큼 오른 꼭대기에서 이런 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대형 우량주를 하셔라. 그것이 개별주를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우선 우리가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깨지면서 아니면 조그만 수익이라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튼튼하게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우량주가 개별주보다 훨씬 낫다. 가격도 보통 일반 대중들이 접근할 때 보면 뭐 3,000원, 5,000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거보다 오히려 가격대 똑같거든요. 10,000원짜리를 100주 사는 거하고 100만 원짜리 한주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올라갈 때. 10% 오르면 100만 원짜리 한주산 것도 10만 원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에이, 100만 원짜리 한 주가 있으면 뭐 해. 10,000원짜리 한 100주는 가지고 있어야지. 똑같은 건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훨씬 나은 겁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되지도 않게 비싼 거 말고요. 그 업종의 대장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격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채팅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매매를 한 11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참 욕심을 많이 부렸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선물 옵션 많이 했었거든요. 옵션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1분에 반토막 나는 게 웃었거든요. 흔합니다, 흔해. 만기일 근처 가면요. 진짜로 뭐 흔들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도 많이 망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수익 보셨죠? 뭐 10만 원, 2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 좀 우스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깨어지지 않고 수익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더 매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요. 550배도 난다. 옵션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진짜 피눈물 나는 이야기인데요. 울사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ELW 있죠? 제가 2007년부터 매매 시작하다가 2008년도에 제가 우연찮게 ELW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ELW로 제가 풋에 들어갔거든요. 코스피. 그런데 선물 한가 나왔습니다. 언젠가 보여드릴게요. 2008년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만 딱 확대할게요. 선물 한가, 그 다음에 선물 상한가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ELW는, 정권사에서 유동성을 대주거든요. 호가를 대줍니다. 법적으로 20%의 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넘기면 안 되죠. 하한가 나오니까 20%로 딱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 원인데 예를 들면 8천 원으로 내가 팔려면 8천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거 팔겠습니까? 하한가 맞고 있는데 풋 잡았는데 이때 300% 이상 아마 났을 겁니다. 아, 300%가 아니고 300배 이상 났을 거예요. 330배인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았더니 그 다음날 선물 상한가 났어요. 아, 진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옵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ELW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옵션 시작하기 전이죠. 만약에 제가 옵션으로 풋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제가 여기 없습니다. 그죠? 제가 비중 제법 크게 했었거든요. 아, 제가 아직까지 복을 더 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도 좀 많이 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제 인생에 그런 일이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선물 한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증권사에 전화했는데, 증권사 직원도 잠깐만요. 이러더니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선물 한가로 지금 표시되는데, 그래서 안 움직이는데, 선물 한가가 있습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이러더니, 선배님, 선물 한가 있어요? 있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증권사 직원도 잘 모를 정도로 선물 한가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재밌자고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옵션 선물 이런 거 너무 과하게 하면 깡통 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깡통 많이 찼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잘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감사하게 조그만 수익이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누적시키다 보면 어느새 더 탄탄해져 있어서 내가 웬만한 위험 상황에서도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적은 손실로 만회를 하거나 그렇게 자꾸자꾸 실력이 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매매 방송 혹시나 나중에 보시면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그게 보시면 20회차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제가 손실 나고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뭐100% 제가 뭐 신도 아니잖아요. 오르는 거 아니면 내리는 건데, 그 손실 나서 손실로 마감한 경우는 한번 있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죠.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자신감 내지는 그러한 매매를 해야,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라는 건뭘 말하겠습니까? 틀린 것을 인정하고 손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크게 안 깨지고 계속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지. 그거 딱 깨졌는데 미련 부리면 그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깡통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는 거는 말씀 다 드렸으니까 제가 채팅창 유튜브 시청자들은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채팅창 한번 올려놓아 보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업 1년 해보셨고, 저는 11년 차입니다. 주식 11년 차고요. 저 떼돈 벌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 프로젝트 이름이 300만 원으로 10억 벌기입니다. 그것이 허황된 이야기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플랜에 의하면 한 7년이면 가능하거든요. 주식 하루 이틀 할거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제가 딱 맘먹고 세게 하면 하루에 500만 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한 5천만 원딱 꽂고 매매하면 1000만 원 이상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제대로 된 매매가 아주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요. 그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좋은 척도 뭐 잘한다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5천만 원 넣고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뭐 따라 해보십시오 까지도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너무 좀 맞은 것 같고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300,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금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달 그러니까 달수로는 두 달이지만 매매 거래한 거는 한한달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손실 하루 딱 봤습니다. 하루 딱 봤는데 그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그날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상황 내지는 제 원금 겨우 보전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제가 300만 원으로 11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370% 수익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담보로 베팅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베팅 기법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끗 차이로 아쉽게 손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스톱하고 또 초심으로 다시 좀 돌아가자 싶어서 방송창에다가 차트 위에다가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원칙 준수 이렇게 아예 적어놓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글쓸수 있잖아요. 그렇게 적어놓고 제가 보면서 항상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몇년 공부하니 흑자가 나던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흑자나다가 깨지고 흑자나다가 깨지고 이것을 많이 반복했어요. 솔직히 잘 가다가 한번 와장창 깨지고 잘 가다가 한번 와장창 깨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포기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던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뭐 하면 할 때마다 박살나고 이러면 막 포기했겠죠. 그런데 아될듯될듯될듯안 되니까 제가 포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꾸준히 매매할 거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앞으로도 많은 수익도 아니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태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께 또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은 마음에 방송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방송 강의는 뭐 신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지지받았을 때 사야 됩니다. 이래 놔놓고 뭐 추격하고 깨졌는데 물타기 하고 손절 안 하고 박살나고 이러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도 저를 좀더뭐 아직까지 뭐 하찮은 존재지만 공인화 해가지고 저 자신을 더 채찍질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큰 목적은 여러분들께 같이 지식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한번 첫 번째 목표고 목적이고 뭐두 번째 목적은 저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과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요. 제 방송 복귀를 제가 동영상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귀할 때, 아, 여기서는 내 생각이 맞았는데 미련 부렸지.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손절해. 이런, 제가 또, 밑에, 방송 제목 밑에 보면, 코멘트 해놓은 데 보면 제 복귀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돌려보면서 제가 또 마인드 다시 다지고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윈윈입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좀 들을 만 하셨습니까? 아, 두 분은 제가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오늘 제법 오래 들으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 애널도 아니고, 그리고 뭐큰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제 방송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구독도 좀 눌러 놓으시면 제 방송할 때 알림 가니까 그때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수 출신이니까 제가 불렀던 노래 이거는 리메이크입니다. 저희 딸 이름이 한인데요. 라밤바의 다나를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한이 들으면서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Bug이 났나요? 아유, 잠깐만요. 돌려드린다 했으니까 또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또 닫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하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